4번입니다. 자연수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할 때 10a 플러스 b의 값은.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규칙성을 이용해서 땡땡땡이 나왔기 때문에 시그마로 묶은 후에 정리하면 오른쪽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로 묶어서 정리하는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제 n까지겠죠. 왜 n까지냐면은 이 점 찍혀 있다는 게 곱하기를 뜻하는 거죠. 곱하기를 우리가 점으로 표현하는데, 이 곱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써 있는 숫자가 번째가 됩니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이 되기 때문에 n개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숫자가 점 곱하기 앞에 숫자가 차례대로 1, 2, 3, 4 나가죠. 그래서 그 값이 k가 됩니다. 그래서 k.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2n-는 동일하죠. 2n-까지는 2n-까지는 모든 항이 다 똑같습니다. 2n-2n-. 근데 뒤에 숫자가 뺄 때 1, 3으로 뺐어요. 1, 3, 5. 그러니까 1, 3으로 뺐기 때문에 홀수를 뺀 거죠. 근데 홀수를 빼서 홀수의 일반항은 2k-1 또는 2k 플러스 1인데, 다시 홀수들은 2k-1 또는 2k 플러스를 표현을 하는데, 첫째 항이 1일 때는 2k-2죠. 1을 대입하면 2k-1이 나오니까. 그래서 빼기 2k-1을 써서 요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n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다시 k까지 정리하면 2nk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k가 되죠. 자, 그럼 시그마 공식 넣습니다.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시그마 기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시그마 2nk에서 2n은 앞에 있고 숫자니까 k만 가지고 1승 공식에 넣어서 2분의 n n 더하기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k제곱은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되고, 시그마 k는 2분의 n n 더하기 되겠죠. 아, 서술형이면 이제 여기다 하나씩 다 써야 됩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계산 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시험 범위가 시그마지 인수분해 전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개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묶어버립니다. 자, 묶는데 여기 분모가 6이죠. 그러니까 6으로 묶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2를 6으로 바꿉니다. 그럼 6으로 바꾸면 얘도 6으로 바꿔야죠. 3을 곱한 거니까. 똑같이 3을 곱한 거니까. 다시 여기에 6을 곱합니다. 3을 곱합니다. 그럼 6으로 바꿉니다. 6으로 바꾸면 3을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3을 또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분모를 6으로 한 번에 묶습니다. 분모를 6으로 한 번에 묶고 n, n 더하기 1이 공통이기 때문에, 자, n, n 더하기 1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묶어버린 후에 남는 거 뒤에 다 적습니다. 자, n, n 더하기 1이 묶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남는 거는 6n. n, n 더하기 1이 묶어져 나갔기 때문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2, 2n 더하기 1. 자,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 n, n 더하기 1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남는 건 3만 남죠. 더하기 3. 그럼 6분의 n, n 더하기 1 하고 여기 남는 거는 2n 더하기 남죠. 그 물어본 거는 6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a가 2, b가 1. a가 2, b가 1. 그래서 21. 답은 이제 3번 됩니다. 자, 그래서 묶을 때는 어떻게 묶어라? 인수분해를 최대한 전개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최대한 해서 묶어버리시는 게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입니다.